시작하는 오늘의 띠별 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풍인데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첫 단풍은 예상보다 다소 늦어져 이달 맑게 설악산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온다고 하니까요. 가을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9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토끼띠 1987년생입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행운을 선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띠 1964년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놓치지 말고 기회를 꼭 잡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닭띠 1969년생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원하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명불허전의 노래 실력으로 30년 동안 정상을 지켜온 가요계 여제, 가수 이선희 씨가 바로 64년 용띠입니다. 이선희 씨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전 국민에게 늘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지 폭발적인 가창력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선희 씨, 오늘은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하루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워스트 3입니다. 첫 번째 말띠 1978년생입니다. 눈물을 쏟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띠 1982년생입니다. 오늘은 건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하니 무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1971년생입니다.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은 단언컨대 이분이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류 스타 이병헌의 아내인 배우 이민정 씨가 바로 82년 개띠입니다. 이민정 씨는 작년 8월 이병헌 씨와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결혼 1년 만에 이병헌 씨의 동영상 협박 사건이 터지며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민정 씨, 오늘은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하루라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9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리고 밤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외출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